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 한번 살펴볼 텐데, 상대를 잡아당길 때 상대를 뒤쪽으로 한번 밀어주면은 상대방이 이제 안 밀리려고 앞으로 힘을 주게 되거든요.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쏠릴 때 잡아당기면 쉽게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예, 작용 반작용의 원리겠죠? 예. 다시 한번 보면은 상대 잡아당길 때 뒤로 한번 밀어주면은 상대방이 힘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. 그때 잡아당기면은 상대를 좀더 쉽게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상대방을 뒤로 밀 때는 앞으로 한번 잡아당기면 상대방이 뒤쪽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? 예, 그때 이제 밀면은 더잘 밀리게 됩니다. 작용 반작용 원리 생각하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